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물속에서 촬영을 할 예정인데요. 근데 재밌게 촬영할게요.
민호 오빠입니다. 네. 오빠 됐네요. 부르고 싶게. 친해 보이게. 친해 보이게. 왔을 때도 어, 그렇고 맞아. 촬영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맞아 그래서 나도 저 아이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 사실. 나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부산 무대에 오른 건데 감회가 좀 새로우시죠? 또 감동으로 만난 거잖아요. 너무 새롭고 저는 이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. 예, 문근영 감독한테. 예. 제가 심연을 되게 오래전에 봤었는데 심연 말고도 두 편의 작품이 더 있거든요. 근데 와 이렇게 그 굉장히 연기도 잘하는데 연출까지 잘하면 나는 뭐 먹고 살지? 예, 이런 생각을 좀 할 정도로 예, 굉장히 좋았고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아 전생에 인어였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해녀라고 하는데 네. 마지막에 그 물방울 올라가는데 그게 약간 인어공주 또 생각나긴 했어요 개인적으로. 네.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전에 계속 이제 숨을 안 쉬고 있잖아요.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숨을 쉬는 걸 인지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미를 좀 담아서 물방울 이렇게
메이킹 필름에서 이게 바치의 첫 작품이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바치가 뭐지라고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. 바치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. 네. 아, 제가 만든 창작 집단인데요. 아직 집단이라고 할 만큼 크진 않지만 연기와 이런 또 영상과 이런 작품 활동에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작은 집단입니다. 네,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연기하는 모습, 또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들을 담을 예정이고요. 유튜브 같이 창작 집단 찾으시면 이거 말고도 두 작품 더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같이 배우들만 있는 게 아니죠? 네. 오늘 여기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촬영 같이 해주시고 심연 또 연출도 도와주셨던 홍일석 촬영 감독님이 저희 세 작품을 다 함께 해주셨고요. 그리고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심연처럼 무성 영화여서 요크라는 아티스트 분이 또 콜라보를 같이 해주셨습니다. 지금 유튜브 찾으면은 나머지 작품도 있으니까요. 오늘 보시고 집에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감독님 심연 작품을 지금 어제까지 네 번 보셨다고 했고 오늘 봤으니까 다섯 번 보신 거죠? 어떤 걸 볼 때마다 다른가요? 예, 오늘은 또 이렇게 바닷가에서 보니까 또 그 물속 장면이라든지 이런 하늘하고 또 눈을 안 하고 다리 한 번인가요?